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얼마나 했다고요? 30년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구형 얼마 했었죠? 구형량을 잘 기억해. 네? 구형량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고형량은요? 선고형량이 글쎄 8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 선고형량 기억 못하겠어요. 9년이 됐을걸요, 나중에? 네. 이석기 네. 20년 구형했을 겁니다. 네. 이석기는 20년 구형하고 박근혜는 30년을 구형을 해요. 이석기는 나중에 9년 선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을? 네, 선고형량. 구형을 20년? 네. 20년을 구형했는데. 우리 헌법 체제를 다 뒤엎으려고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뒤엎으려고 해서 그 당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되기까지 한 그런 이 우리 체제 위협 세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입증된 그런 사람한테는 20년을 구형하고 전직 대통령한테는 30년을 구형을 했다. 사람을 50명이나 죽인 김영철이라는 놈은 갔다가 그렇게 불러다가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그 특급 호텔에다가 잘 먹이고 온갖 아부를 다 떨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무슨 뇌물을 천 몇억을 뇌물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집 한 채 판 것밖에 없어서 변호사비를 다 낼 정도가 없는데 그거는 30년을 구형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검찰 논고문을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참 써놓은 다음에 반성을 안 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대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완전히 잡범 취급을 하네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거를 아주 뭐 고소하고 통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 이거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이 정말 아픔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좀 형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깎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글쎄 그 구형량은 아마 검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직 대통령이 그런 법정에 서서 그런 그 높은 형량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전직 대통령들 잡아먹는데 아주 혈안들이 돼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거기 계신 뒤에 계신 법무부 간부들 뭐요? 누가 있어요 지금? 손 한번 들어봐요. 법무부 간부. 예? 지금 이 정권이 아주 그냥 20년, 30년 갈 것 같죠? 예?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저 검찰 정치 검사들, 설치고 있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거 어떻게 지금 당신들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고스란히 이 역사가 되풀이 될 거라는 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3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이 있어서 한 분씩 각 당에서 박주현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해서 촛불혁명이 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내고 있는지 못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그 파렴치한 내용을 수사 파악해서 30년 구형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그런 그 법정에 서서 그런 그 형을 선고받고 하는 일들이 불행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거로.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헌정사에 전 세계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검찰 역할을 해야죠. 30년 구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그 기소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선행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 검찰에서 발언 좀 잘해주시기라. 악행한 것처럼 위장시켜가지고 보복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법무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만 끄떡거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정치 보복이다 하는 그런 이제 지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보복이 아니고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라고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지시를 하거나 뭘 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최순실 등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듯이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할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국민이 창피하게 느끼는 것을 그렇게 옹호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는 최소한 법사위원이라고 하면은 검찰은 검찰대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가요. 네. 지금 현재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고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사법부에서는 특히 담당 재판부에서는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재판, 좋은 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담당 재판부도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것도 뭐예요? 침투 조작 사건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침투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북한군 개입 북한군 개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면 여기 돼 있잖아요. 북한군 개입 여부. 예. 그게 진상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구만. 예. 그리고 진상규명의 범위가 여기 지금 뭐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6호가 지금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법에는 이게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처음으로 좀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고요? 예예. 예? 거기에서 또 이 법의 의미를 저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어? 내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 어? 이거 형사 처벌까지 한다? 이거를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적어도 거기에까지 밝혀야 되고 그 진실에까지 다가갈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정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 이번에 정말 여야 합의로 이 진상 규명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왜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는지 아니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겠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저는 5만 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황정엽 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간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소요 사태가 오면은 거기는 그럼 간첩이 한 명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 활동했겠어요? 이런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밝혀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게 여기 이제 이 법에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 장관님의 답변이나 이런 거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 법의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 5.18 그 특조위를 하면서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질문하시니까 재차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당연히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예? 촛불 든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데 앞에서 지금 맡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말입니다. 이거 뭐 저만 그냥 뭐 모든 악역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법에도. 지금 이 법에 뭐 이런 압수수색 필요한 자료 같은 거요. 진상을 규명하려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위원회에서 또 그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꼭 정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범죄 수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헌법에도 그래서 검사만이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그 본래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강제로 가서 막 뺏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범죄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만이 할 수 있게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데 검사가 진상규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싶으면은 이 위원회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고 싶어. 그렇지만 헌법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검사한테 가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인데 수사하는 사람한테 진상규명을 가져와서 청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당연히 다 지났을 거고 범죄 수사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범죄 수사로 전부 다 끌고 가서 하기 때문에 아유 그게 뭐 문제냐 이러지만 범죄 수사는 국가 기능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에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검사한테 가서 이거를 청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제가 좀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존경하는 김윤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금 좀 무리했다 하는 것이 재판 감형권님 뭐 존중 문제라든지 실질 조사 및 자료 문건 요구 이런 것이 좀 무리하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에 위배되는 네.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국방위에서도 이런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한번 직구는 넘어가겠지만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뭐 새만금법
무슨 반대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에서 다 들고 해라. 또 이것도 5.18 진상규명하는데 또 반대한다고 하면 또 광주 전라남도에서 다 들고 일어나고.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개입 여부 오히려 제가 더 이거 이 통과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좀 법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위헌인 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철이 시청자 여러분 그 방남할 때요 통일대교로 못 건너오고 저기 돌아가지고 전진교로 왔잖아요. 근데 이 전진교로 김영철을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뭐 국방부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내용인데 네. 김영철이 군사용 다리 전진교죠.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군사용 다리를 통과하는 게 국방부가 빠진 채 결정이 됐다 이런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은 뭐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협의가 된 거고 전진교 우회 결정이 내려진 게요. 그 김영철 일행이 내려오던 날 당일에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하는데 통영부 장관에게 보고된 게 오전 10시여서 국방부 패싱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당의 관계부처와 다 협의했다고 했던 정부 발표가 좀 거짓 설명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교를 통한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그 당일 오전 이동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을 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가 아니라 아예 주무부처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소외된 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김명철 일행이 이제 건너온 우회로인데요. 7, 8km 우회를 했지만 지금 저 빨간 선을 따라서 포병부대라든지 여러 군사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그런 길도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군사지역,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 되는 보안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국방부가 관계부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의사결정이 된 구조를 보면 국방부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그러니까 김영철 일행이 오는 당일날 고위당국자협의회에서 이 우회로를 건너갈 것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없었고요. 어허. 통일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관계 경찰들이 참석을 해서 이 우회로를 정하고 그 일방적으로 국방부에게 통보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럼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 진행을 했는지 통일부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안상의 이유라고 짤막하게 답을 돌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요,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래픽 화면을 보면, 부원장님,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 진행해서 결정했습니까? 통일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보안상의 이유라는데, 국방부가 소외된 채 결정을 하는데, 국방부한테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랑 상의 안 했다. 이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예.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주무부처라고 하면 국방부, 주무부처죠. 루치나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니까 네. 국정원, 통일부는 회담을 하니까 들어가고 치안 문제를 하니까 경찰청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방부가 거기서 빠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고 예. 여기가 지금 일반인들이 다닌다고 일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저 소리가 나오자마자 저도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전진교라는 다리가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나온 구역이 이제 강명욱 기자 설명을 한 것처럼 많은 부대들이 있는 지역인데 군사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은요. 그래서 예. 뭐 할 수 그 막아놓고 하니까 그 불가피한 사정이 네. 있어서 치더라도 국방부가 그 협의체에서 빠졌다 이거 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군사 지역을 김영철이 지나왔는데 국방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 글쎄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그 송영부 국방부 장관도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단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 전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얼마 했다고요? 30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구형 얼마였었죠? 구형량을 잘 기억. 네? 구형량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고형량은요? 선고형량이 글쎄요. 8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 선고형량 기억 못하겠습니다. 9년이 됐을걸요, 나중에? 네. 이석기 네. 20년 구형했을 겁니다. 네. 이석기는 20년 구형하고 박근혜는 30년을 구형을 해요. 이석기는 나중에 9년 선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을? 네, 선고형량. 구형을 20년? 네. 20년을 구형했는데. 우리 헌법 체제를 다 뒤엎으려고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뒤엎으려고 해서 그 당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되기까지 한 그런 이 우리 체제 위협 세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입증된 그런 사람한테는 20년을 구형하고 전직 대통령한테는 30년을 구형을 했다. 사람을 50명이나 죽인 김영철이란 놈은 갖다가 그렇게 불러다가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그 특급 호텔에다가 잘 먹이고 온갖 아부를 다 떨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무슨 뇌물을 뭐 천 몇억을 뇌물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집 한 채 판 것밖에 없어서 변호사비를 다 낼 정도가 없는데 그거는 30년을 구형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검찰 논고문을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참 써놓은 다음에 반성을 안 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대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완전히 잡범 취급을 하네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거를 아주 뭐 고소하고 통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 이거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이 정말 아픔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좀 형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깎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까지 막으면 그럼 붙잡아서 우리가 뭘 할 건데 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김영철을 데려다가. 저는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예. 막 갈 때는 약간 테러를 열어준 느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영철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영철 영상 보시면서 인상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김영철에 대해서. 뒷얘기가 전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하면은 뭐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2014년 남북군사회담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회담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마주 앉았던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 말이 있었는데 네. 한 IQ는 1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 IQ가 150이나? 예, 예 실제 예.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능수능란한 뜻이겠죠. 예. 특히 뭐 아까 노은지 기자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종이 한 장 들고 회담에 참석할 만큼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이제 평가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예. 근데 김영철이 회담 때, 그러니까 회담은 아니고 2008년에 이제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 측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상당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산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사극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서진, 그러니까 이산 역할을 맡은, 임금 역할을 맡은 이 대사를 읊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무릇 임금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라는 대사를 인용을 한 건데, 이 뜻이 민심이 흔들리면 배는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인원을 축소를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명박 정부의 그런 결정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예. 이런 인용을 했다, 이런 내용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원장님, 김영철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 그 사람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콘 150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똘똘합니까? 저 사람이 와서 이제 민심, 예. 배 소리 하고 했는데 아마 김정은한테 해야 될 소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심이 흔들리면 이제 뭐 나라가 뒤집힌다는 소리 그런 건데 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아 임기응변적이고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그래요? 논리에 박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김일성이도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 투쟁을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름까지 지어주겠다 할 정도로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예.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나이도 이제 73살이나 먹고 울다라니까 총기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방남을 했는데 숙소가 저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묵었던 그 숙소의 그런 값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철이 묵은 그 관련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요. 네. 첫째 날은 이제 에스톤하우스라고 초호화 100원에서 지냈고 네. 둘째 날은 17층 스위트룸, 그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지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숙소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예, 예. 에스톤하우스, 첫날 보냈다는 그 에스톤하우스는 하루 지내는데 1,800만 원이 드는데 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상당히 베테랑 그런 집사가 따라 붙어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낸 17층 스위트룸은 뭐 1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700만 원인데 아무래도 700만 원짜리에서 지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역시 관련 그 전담 집사가 좀 붙어서 같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 상당히 초호화 숙소이기 때문에 이런 과잉 대접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뭐 정확한 제가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김영철 박남 워커힐 호텔이 2박 3일 동안 아마 숙박비로만 수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7층 방 하나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전층을 다 빌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 지금 이 숙소 얘기 나왔으니까 이 워커힐 호텔 17층 있잖아요. 좀 전에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거기가 과거에 유명 인사가 한번 왔다 간 적이 있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1999년에 그 유명 팝 가수죠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을 위해서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묵었던 숙소가 바로 김영철 일행이 사용했다는 워커힐 17층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사실 좀 엄청난 경호 인력이 이제 붙어서 마이클 잭슨을 경호를 했었는데 네.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요. 17층으로만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걸 타고 곧바로 스위트룸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네. 경호 인력 또한 70명 정도가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장관이 연출이 됐는데. 뭐 거의 마이클 잭슨급 경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영철 이 지금 뭐 이 숙박 문제 이제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좀 도마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워커힐 호텔을 관리하고 소유한 게 바로 SK 그룹이기 때문에. 아, 워커힐 호텔이 SK 그룹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뭐 옛날 그 정권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뭐 따로 만났다, 모처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만큼 이런 현 정권과 너무 협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한국당의 비판인 겁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협조한다더라. 어허. 그런데 이제 김영철 호텔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나치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당 이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관련 부처에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돌이켜보면 시청자 여러분, 김영남 왔었죠. 김영남하고 같이 온 인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영철까지. 뭐 사실 이제 김트리오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 이렇게 이 세 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보낸 거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그 깊은 뜻이 있다면서요, 부원장님? 그 곧 말씀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이제 호화대접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잘 먹이고 잘 보여주고 하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예.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못 쓰겠습니까? 다만 와 있는 2박 3일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수장, 그러니까 뭐 안보실장,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네. 만난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박 동안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수장들을 다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네. 외국의 특사 같은 거를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나가면요, 예. 이틀 동안에 저렇게 많은 고위급 간부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아,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서 만약에 내용이 잘 제대로 진행돼서 비핵화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것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얘기가 없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예. 올해 이제 김여정이 왔고, 예. 김영남이 왔고, 김영철이 왔는데, 저는
뭐 제가 알고 듣고 하는 소식으로 인하면 예. 북한에서 지금 군대에서도 배급을 제대로 못 주고 아... 국가 보위성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예. 쌀도 배급도 못 줘서 탈북자들한테 지금 이용을 해서 쌀을 보내라고 해서 탈북자들이 북한 전 보위성에 쌀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질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까지 보내고 아. 국가수반 보내고 대남 총책을 보내고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이제 돈줄이 마르다 보니까 다급해졌다. 네. 약간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2박 3일 동안 방남했을 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천안함 이 세 글자가 안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영철은 누구죠? 천안함 폭침의 지금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안함 얘기가 안 나왔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인데 이런 와중에 천안함 음모론이 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이 천안함 음모론 그 실체가 뭔지 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사실은 김영철이 이제 왔다 갔을 뿐인데 우리 안에 남남 갈등만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퍼지는 천안함 괴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 사고라고 지칭을 하고요.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재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글에 지금 5만 명 가까이가 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천안함 폭침 관련된 것들을 정치 이슈화를 하면서 뭔가 다시 정치 쟁점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천안함 괴담과 관련된 댓글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과가 발표는 됐지만 북한 소행 아니라는 증거까지 나왔다.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은 단지 경계를 실패했던 패잔병일 뿐이다. 이런 댓글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지난 26일에 이렇게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던 모습입니다. 천안함 폭집을 국빈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글까지 올렸었고요.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장외투쟁에 직접 나서기도 했었죠.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천안함 폭침 관련 사건을 좀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새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북놈들이 죽였어요. 네, 정치권에서 저렇게 천안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에 유가족들의 마음은 상당히 좀 계속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습은 청와대 항의 방문에 나섰던 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8년 만에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목소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똑똑 나오라 그래! 군대에 있는 똑똑이 저 똑똑이 되면서 내 새끼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저린 것들 가슴에 못을 박아!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해. 이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천안함 직원이 이제 약간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왔는데 아무런 천안함과 관련된 얘기를 듣지 못했던 이런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진영을 떠나서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이 바로 2010년 3월 26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한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십니다. 칠칠이함 천안함을 뜻하는데요. 천안함 수병들은 귀환하라.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이게 일반인 그러니까 동아대 의대 교수 김덕주 씨가 쓴 시인데 당시에도 여러 번 회자가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야의 쟁점화가 될 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로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파이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빵빵 터지는 입담으로 출연만 했다 하면 뜨거운 시청자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 시대의 참 이슈인. 아, 도저히 고정 출연 요청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6회, 3회, 통쾌, 3쾌이즘의 창시자. 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 누구지 딱 떠오르시죠. 예, 의리의 남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부터 매주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코너 제목은요, 공모를 했어요. 정청래의
참 어려운데 정청래의 왜 그런데 인데요.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지금부터 왜라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모신 게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모신 거죠. 아 실수했어요? 네. 아 바로 교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 교정합니다. 네. 6회 통쾌 3쾌 네.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흔쾌까지 있어요. 쾌이즘이에요. 아 사쾌이즘. 네. 그래서 네. 6회 통쾌 3쾌야 네. 국민들께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신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흔쾌하게. 사쾌이즘. 네. 네.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일 때까지 네네네. 사쾌이즘은 계속된다. 네. 아, 작가님들 다시 써주세요. 네. 사쾌이즘으로. 그런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쾌하다. 아 오케이요? 불쾌하다. 아... 그래서 그게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거를 잘 못 알아들으면 쾌쾌하다. 네. 그 정말 민주적으로 네.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네. 코너명 사실은 대략 이렇거든요. 그냥 네. 아예 뭐 코너명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거나 네. 뭐 작가들이 정해주세요라거나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로 그렇죠. SNS에 올리셨어요.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네. 그 고정 출연 코너명은 네. 어떻게 했으면 네. 좋겠냐 네. 그래서 올려달라 네. 그랬더니 정청래의 왜 그런데 네. 이것이 가장 독특했고 아. 영어로 유니크 했었고요. 그리고 아 이게 제일 재밌다. 그리고 고정관념스럽지 않다. 아. 그래서 왜 그런데 네. 이런 이제 제가 제일 네. 많이 네. 반응이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왜 그런데는 인토네이션, 네. 억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직 학원 원장님 네. 아니랄까봐. 영미 이거 하고요. 네. 영미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데는 뭐 네.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왜 그런 거야? 앞으로 네. 사회자께서도 이렇게 네. 해주세요. 정청래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왜 장윤선 프로에 나가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종종 있었어요. 좀 가끔, 아니, 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정해 주세요. 장윤선 사회자에 대해서, 네. 지난 대선 때, 네. 안철수를 밀었다든가. 아, 제가요? 아닌데요? 이런 좀 루머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방송에서 누구를 밀었다고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히 아,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안철수를 그리고. 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분을 속으로 밀었다. 근데 아니 누굴 밀지 않죠. 저하고는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갑자기 진땀이 납니다. 제가 장윤선 우리 전 기자께서 네. 이슈파이터를 한다고 그래서 잘 나가는 방송이지만 네. 나도 거기 업혀서 한번 잘 나가보자. 이래서 자발적으로 네. 고정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아니 좀 띄워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잘 못 나가서? 아니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미파이널로 네. 수요일날 나왔고 아. 다음 주부터는 네. 월요일 예. 2시 40분? 네, 2시 40분. 네. 2시 40분부터 네. 3시 20분 예. 까지 예. 채널 고정. 채널 고정. 네. 다른 방송을 보시면 안 돼.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 예. 이제 월요일날 김어준 뉴스공장은 볼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 예. 여기서 아, 더 잘해. 그러니까요. 네. 이슈 파이터를 주목하셔라. 네. 예.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네. 늦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늦잠 권하는 날. 네네. 네. 지각해도 좋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 그리고 좀 드리면서. 김종수도 좀 늦게 가도 돼. 한 7시 반쯤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 왜 그런데는 MB 관련된 건데요.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네. 아들. 또 소환이 됐고 뭐 처음에 형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네. 조카 사위까지 네. 지금 싹 다 불려가고 있는데 상당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네. 제가 모 방송에 네. 판 모 도라 방송에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 그래요? M 모 네. BN 방송에 정두원 의원하고 자주 네. 출연하고 있는데 정두원 네. 의원께서 경천 동지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네.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엮고 있으시면서 네. 도대체 뭐냐. 네, 네. 했더니 가족과 연관이 있고. 가족과 연관. 네. 돈 문제다.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어요. 네. 출연해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가서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네. 정도한테 네. 아마 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사위 문제. 근데 그때 약간의 그 막 묻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사위보다는 부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부인일 수도 있죠. 뭐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위하고 장모님이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뭐 연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얘기는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리스트는 성완종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모지가 압수수색 예. 물품에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14억 5천. 14억 5천. 8억. 2007년부터 네. 11년까지 네. 14억 5천 그리고 8억. 22억 5천만 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뇌물성이라면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단일 건으로라도 징역 10년 이상 아... 건수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이팔성 전 부회장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팔성 전 회장이 누구냐? 네. 뭐 어떤 사람이냐? 고려대 동문이고 네. 2년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선 캠프의 경제특보를 했다는 네. 사람이고 네. 또 시중에는 뭐 금융계 4대 천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렇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네, 무언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네.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주고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의심은 네. 이팔성 씨가 네. 자기 인사청탁? 인사청탁. 그 용으로 네. 돈을 갖다 주고 그 무슨 그 뭐죠? 우리금융? 네. 그 회장? 예. 그걸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의심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예. 나오고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꼬리표가 없는 돈이 없고 그리고 대가 없는 돈이 없다. 이건 100% 뇌물이다. 이유 없는 무덤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도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성완종 회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상에 원인 없이 결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뿌리 없이 열매도 없고 조상 없이 그 후손들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일이라는 게 연관성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이게 자선 사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추론만 할 뿐인데 네.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네. 이라든가 이 지금 이팔성 씨 관련 네. 이런 부분을 수사 막바지에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터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네. 매우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시영까지 네. 지금 평창올림픽 폐막식 날 바로 그냥 바로 소환 조사했기 네. 때문에.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예언합니다. 네. 소환 날짜는 3월 10일. 3월 10일? 틀리면 어떡하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전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네. 2년 전에 네. 제가 3월 10일 날 컷오프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 근데 그 1년 하고? 후에 네. 제 컷오프 된 날, 네. 1주년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컷오프 됐어요. 아, 그러네. 진짜 저 파면 선고 받은 날이 3월 10일이에요. 네, 1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 2주년 기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거다. 네. 전후로. 살짝 이렇게 피해가면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찰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협조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3월 9일이나 10일날 하지, 예, 10일날 하지 말고 네. 3월 10일. 10일 정도 해주라.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에요 또.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돼서. 그러면 3월 9일이나 8일 네. 아니면 12일, 뭐, 네. 이렇게 3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상주 전무, 삼성그룹의 이상주 네. 전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맞사위인데, 네. 이 사람 그거 아니다. 뭐, 대제신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사실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니다.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의 조카. 네. 네. 이상은 회장의 네, 이동형. 아들 이동형 네. 씨가 검찰 동부지검에 출두할 때 네. 우리 아버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거면 아버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 아버지 거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네. 우리 아버지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응? 우리 아저씨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 수사 과정 속에 처음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지 않나. 네, 그렇군요. 이분도 말이 바뀔 거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예.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김백준 네. 씨도 그랬죠. 예.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들어가면서 쓰고, 맞아요. 다시 다 바꾸고 예. 그때는 거짓말이었다. 네. 10년 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네. 믿을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측근들의 반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조여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이는 걸 보고 옥죄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옥죄어 온다. 네. 이상득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SD에게 8억. 네.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전달을 하라는 취지였다는데요. 그렇다면 형님도 같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될까요? 뭐 지금 검찰은 누구를 봐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걸리는 족족 수사하고 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바퀴벌레가 나오면 잡지 않을 수는 없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안 잡고는 못 빼긴다. 그렇습니다. 나오는 족족. 그렇지만 여기서는 알까지 박멸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네. 나오는 바퀴벌레를 다 잡는데 네. 그것을 뭐 이렇게 두들겨서 잡으면 도망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F킬러가 최고입니다. 뿌려서. 네, 일망타진이라고 해요. 일망타진. 그거 보고. 네. 네. 근데 그 특활비를 그 관저로 배달했던 사건 네. 있잖아요.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복판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네. 김윤옥 여사의 제2부속실 네. A 행정관이 이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다 조사받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럼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대체적으로 온 가족이 조사를 받으면 대표 선수 하나가 구속되죠. 그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그렇게 해서 되는 건지는 모르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 또 법감정이나 국민 정서상 대체적으로 불구속을 하죠. 네. 나머지 아들이나 네. 부인이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경유착이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민주정부 10년간 다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경유착이 아주 그냥 다시 또 활화산이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나온 얘기는 이제 제1롯데월드를 아예 기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네. 동안 끊어졌던 부패의 사슬. 사슬들이 이명 박근혜 정권 때 네. 부활한 거죠. 네, 과거 회기로 예. 가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제1롯데월드 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네. 이 청와대에서 이게 영업을 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제1롯데월드는 청와대의 영업이다. 청와대에서 오히려 막 안달복달하면서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엔화를 동원하면 돈이 얼마가 절약된다. 뭐 네. 그리고 신격호 회장 얘기. 신격호 회장이 네, 뭐 마지막 죽기 전에 명물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87세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막 그러면서 고도제 네. 뭐 고도제한도 좀 네, 풀리는 거라든가 네. 그 비행장 각도 이렇게 틀리는 것은 이러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전부처에서 나서서 네. 대응해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홍보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홍보 회사 디테일하게 홍보 논리까지 예. 다 해준 이런 에이전시는 없었어요. 청와대에는 홍보 회사였다. 청와대는 롯데월드 홍보 회사. 예. 홍보 회사. 예. 근데 홍보 회사는 보통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예. 홍보의 대가로. 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허가의 대가, 홍보의 예, 대가, 예. 홍보 에이전시, 예. 홍보 대행사를 지금 마치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수상하다.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기브 앤 테이크 얘기하는데 네. 기브 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좀 이상해 이상하죠. 이건. 네. 반드시 테이크. 기브 앤드 다음에는 반드시 테이크다. 네, 테이크다. 네. 테이크가 뭐였는지 이것도 검찰이? 그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 네, 어떤 테이크가 있었을까요? 뭘 줬을까요? 저는 네. 추론합니다. 추론. 예. 네. 리베이트. 리베이트. 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어떤 정도의 리베이트일지는 진짜.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깨알같이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슨 구세군 자선사업 하듯이 네. 롯데월드 이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예. 노심초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 허가를 못 내줘서 안달한 경우는 예. 반드시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왔잖아요. 평창 예. 폐막식에 참석하려고 예. 때 맞춰서 천안함을 가보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일단 왜 갔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거죠. 본인의 부정 부패 네. 이런 것으로 전선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북 관계. 보수여 일어나라. 보수여 일어나라. 태극기 들고 우리 집 앞으로 와라. 나는 이렇게 나를 보호해라. 국가를 네. 보위하고 네. 북한과 맞서 싸우고 네. 평창올림픽도 이렇게 유치했는데 네. 나를 정치보복하려고 그런다. 태극기 부대여 이제 박근혜한테는 그만 가라. 나한테 와라. 이런 거고 SOS 뭐 네. 신호겠죠. 네. 그런데 네. 본인이 제1롯데월드에서 보듯이 네. 국가 안보의 문제를 네. 제2롯데월드에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 안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빼먹을 건 빼먹고 또 안보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안보는 안 네. 보이는 거예요. 안보는 안 보이고 보인다. 눈앞에 예. 이속만 지금 챙기지 예.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3월 10일 네. 전후라고 네. 예언을 하셨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네.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 노태우 대통령도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부패, 부정부패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노태우 대통령인가 전두환 대통령인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후 진술로.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 이거죠. 예.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두 사람을 예. 집어넣은 예. 건데 예.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고 네. 현직 권력, 현직 전직 대통령이 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예. 탈탈 털어서 감옥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 네. 이런 것을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참 예언인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좀 띄우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라. 이런 전직 얘기... 대통령답게 MB 포토라인에서 이 얘기를 하시라. 두 가지 그러면 버전을 자, 지금 할게요. 딱. 예. 이명박입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라고 할 거다. 라고 할 거. 근데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법적인 일은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부하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죄는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떻게 현실은 앞에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지금 그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진짜 또 너무 많은 그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했는데 자꾸 이렇게 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네. 예, 여기가 좀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래? 미세먼지 좀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교통방송 사장님 좀 스튜디오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세먼지가 많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의원님 오시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월요일 2시 40분부터 3시 20분에 나오신다고요? 챙겨올게요. MB와 형님 아들 부인 조카 사위 경천 동지 밝혀지는군요. 이팔성 금융계의 4대 천왕 웃기네요. 주는 게 있으니 받았겠죠? 결론은 모두 가족이 돈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군요. MB 리스트.
정천혜 님이 장윤선을 살리네. 롯데월드 빌딩 안 세우면 나라가 망하나요? MB가 대통령 때 이렇게나 국가를 내세워 사익을 취했군요. 와, 이런 의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